안녕하세요. 보험 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. 제가 아침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고데기를 그대로 켜놓고 나온 거예요. 장판이 다 탈 뻔했습니다. 다행히 오늘 일이 있어서 엄마가 출사가 얼마 안 되셔서 오셨어요. 스파가 튀면서 불이 날라고 하니까 엄마가 바로 끄신 것 같아요. 저 욕을 아침에 다 먹었어요. 배가 배불러요.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등장 크게 하시면서. 이게 나와도 돼요? 정신 나간. 뭐 없으세요? 없어요. 와, 사실 불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. 이런 생각으로 사실 가입을 안 했어요. 뒤가 오싹하더라고요. 바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참에 주택 화재 보험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주택 화재 보험입니다.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미 여러분들도 모르게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사실 16층 이상의 건물은 의무 가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. 아파트 관리 내역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니까요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왜 가입하라는 거야?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장금액이나 범위 면에서 믿을만하지 못할 수 있겠죠. 심지어 집은 보상이 된다 치더라도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? 본격적으로 주택 화재보험 가입하는 요령! 우선 가장 먼저 내 주택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셔야 합니다. 그 이유는 내 주택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. 예를 들면 10년 이상 된 아파트와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당연히 항목별 보장 범위가 다르겠죠. 근데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라도 리모델링 후에 새집 같은 헌집이 되었다면 또 그에 따른 항목별 보장 범위가 달라지겠죠. 따라서 내 집의 연식과 노후 정도를 비교를 해보는 건 필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보험사 선택입니다. 비교해야 할 점이 진짜 많겠지만 그중 하나를 뽑자면요, 저는 환급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상품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한 상품도 있고요, 낮은 보험료 때문에 환급금이 없는 상품도 있거든요. 심지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다 다릅니다. 예시로 21년 8월부터 41년 8월까지 월 2만원의 주택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A, B 두 분이 계신데요. A분의 환급률은 68%인 것에 비해서 B라는 분은 환급률은 약 43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보장 범위와 그리고 보험료 차이도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추가로 화재보험 들 때 같이 가입하면 좋은 필수 특약이 하나 있는데요. 해상 책임보험입니다.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인데요. 저희가 이 내용을 주제로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을 정도로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우리가 살면서 불이 날 거란 생각을 언제 해보겠어요. 근데 한번 나면 정말 답이 없긴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일코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진짜 미리 대비하세요. 지금까지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